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라인 테일가 알려주는 최고의 가슴 운동 루틴과 그가 사용하는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워킹 세트의 경우 12번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비교적 가볍게 시작해서 중량을 점차 올려가며 10회, 8회, 8회의 순으로 총 4번의 메인 세트들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가슴 상부의 발달에 굉장히 유리한 종목으로 많은 선수들이 메인 프레스 종목으로 플랫벤치 프레스보다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인 역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상부를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사용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실패점까지 최대한 강력하게 털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두 번째 종목은 서포티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벤치에 기대서 진행하는 플라이 동작이기 때문에 반동을 최대한 제어한 상태로 좀 더 강한 고립감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삼각근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어깨를 앞으로 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가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최대한 집중하며 동작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라고 합니다. 역시 플랫 벤치 프레스보다는 인클라인 프레스를 위주로 가슴 상부에 좀 더 집중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약간의 아치를 사용하여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해당 동작을 진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뉴트럴 그립을 사용한 프레스 동작으로 같은 인클라인 프레스 동작을 진행하더라도 다양한 그립과 상체 각도를 사용하여 좀 더 입체적인 흉근의 발달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에서 7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하여 진행해준 뒤 중량을 낮춰서 드랍 세트로 총 3세트를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최대한 10회쯤 근처까지 털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라인이 경우 중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량감 있는 세트들을 자주 활용하기는 하지만 해당 부위 자극이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중량을 낮춰서 진행하거나 드랍 세트를 활용하여 흉근의 자극을 극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중량도 좋지만 이렇게 볼륨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근성장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덤벨 풀오버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풀오버 동작의 경우 등과 가슴 운동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데 라인의 경우 해당 동작으로 등 근육을 타겟팅할 때에는 와이글 풀업바를 사용하여 케이블 풀오버를 진행해주고 가슴 근육을 타겟팅할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덤벨을 사용한 클로스 그립을 사용해서 가슴을 모아준 상태로 진행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양손에 덤벨을 모아서 프레스 동작을 진행하는 헥스프레스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기보다는 자극을 위주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을 사용해준다고 하네요. 헥스프레스 역시 인클라인 벤치에 누워서 가슴 상부를 위주로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플랫벤치 프레스가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플랫벤치 프레스 동작보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보고 저도 한때 인클라인 벤치만 고집하던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중량 플랫 벤치 프레스가 가장 간지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시리 체스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보통 라인의 경우 가슴 운동을 진행할 때 프레스와 같은 복합 관절 종목과 플라이와 풀오버와 같은 단일 관절 종목을 교대로 사용할 루틴을 구성해 주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프레스 자극이 좀 더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 프레스를 사용하여 마무리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니 램보드의 FSC7 방식을 사용하여 고반복 자극을 위주로 총 7세트를 마무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고반복 펌핑 위주로 짧은 쉬는 시간과 함께 총 7세트를 진행해주면서 타겟 부위 혈류를 극대화시켜 줌으로써 더 많은 미량 영양소들을 근육으로 전달해주는 것이 FSC7 방식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라이언 테일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라이언 테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